셀프 프로젝션 토너먼트 2019년도 여름 시즌 4강 첫 번째 경기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제 엄청난 경기 한 경기를 보내드리고 네. 아 저희가 좀 쉬었다 돌아왔어요. 네, 아, 쉬는 동안 제가 또 생각을 좀 곰곰이 해봤는데 네. 사실 이 경기를 대하는 이게 필승팀의 지금 멘탈 관리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아 멘탈. 왜냐하면 1경기 때 본인들이 원했던 그림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일방적이었죠.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대회 경험이 좀 있는 선수들끼리 좀 모여서 합을 좀 맞춰서 네. 이 경기를 준비하지 않으면 사실 시작부터 좀 많이 삐그덕거릴 수도 있다고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쉬는 시간 동안에 이걸 생각했어요. 어떤 거요? 아, 이걸 드려야겠구나. 그래서 아. 여러분들에게 준비된 이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속 언제 주냐고 해서 저희가 잠깐 중계석으로 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준비된 쿠폰 선착순 1000분에게 드리는 르볼랑 옷감상자 한 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최근에 너무 해자예요. 저도 좀 쿠폰 치고 싶은데 네. 중계하고 있다 보니까 칠 수가 없네요. 그렇죠. 네. 좀 이제 베푸세요. 우리 유저분들에게. 아, 저는 뭐 항상 베푸는 네, 마음으로 살죠. 좀, 예, 그렇죠. 알고 네. 있지만 네. 베푸세요. 오, 이거 리얼 감탄사 나왔는데 리얼 감탄사 나왔는데 블랙스완이 또 아, 트리미어가 자, 연기 들어갔습니다. 자 뭔가 좀 엄청난 게 지금 하나가 나올 것만 같은데 자 한번 나왔고요. 2단 콤보 나왔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이번 주도 엄청난 정말 완성도를 보여주는 네. 우리 팬 여러분들의 아 코스프레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다들 입고 오실 수 있는지. 그렇습니다. 아, 나 필승 필승지 위기거든요. 네. 이런 치어프랩 어떤 버프를 받아야 됩니다. 충분히 지금 오늘 경기 내에서 뭐 러너팀을 응원하러 오신 분도 많지만 필승 응원하시는 분들 또 굉장히 많이 오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엘프리데가 이런 식으로 점을 쳐주잖아요. 네. 분명은 정해졌어요. 이러면서 필승 이길 거야. 안 주나요? 그래요. 네. 저희 마음으로라도 드리는 네. 걸로. 네. 저였으면 줬는데 네. 아 정말 담당 PD가 안 주네요. 이건. 네. 근데 그만큼 또 팬분들도 많이 간절하시고 하시고 네. 사실 이 경기에서 내가 보기엔 너가 제일 간절해 보이네. 괜찮죠? 네. 네. 괜찮죠? 아니 또 오늘 네. 경기 또 재밌게 보러 오신 분도 많은데 예, 예. 또 너무 또 이제 이게 또 원사이드에 가면은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또 아쉬울 수도 있고 그게 막 경기가 재미없다는 게 아니고 아쉽다라는 게 저는 문제인 그렇죠. 것 같아요. 이게 또 또 하나의 축제인데 네 그렇죠. 이제 왔는데 네. 이 더운 여름에 오늘 뭐 40도까지 올라간다는데 어우, 지금 끝나서 나가면 최고 더운 시간이에요. 아, 전 안 나갈까 생각 중이에요. 예. 그러세요. 네. 뭐 그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간에 정말 이제 많은 팬 여러분 염원대로 만약에 필승이 한 경기 잡아내면 블라인드 매치까지 이어지니까 좀 이제 꽉꽉 담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을지 이번 경기에서 모든 게 결정이 나겠습니다. 4강 첫 번째 경기의 두 번째 세트 과연 어떤 팬픽이 기다리고 있을지 만나보죠. 자 이번에 빅터의 팬으로 시작이 됩니다. 남버프를 좀 겨냥하네요. 네 지금 이렇게 되면은 남버프 선수가 그 전에 꺼내들었던 카드가 타라였잖아요. 타라, 빅터 뭐 이런 식으로 타라를 같이 밴을 할지도 봐야 되기도 할 것 같아요. 네 자 일단은 리사까지 빅터의 어떤 출전은 영원해봤습니다. 빅터는 바로 밴당했습니다. 아 지금 나이오비 밴한 거는 지금 필승팀에 아마 남버프 선수가 빅터를 타라를 제외하고 나이오비를 또 준비를 좀 했던 것 같더라고요. 팀의 메인딜을 잘라낼 수 있는 이렇게 되면 러너 팀의 탱커들이 굳이 부담을 안 가지고 아까 같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1경기는 앞라인 두 번째 경기는 뒷라인을 잠그겠다. 네. 이게 근데 그나마 필승팀 입장에서는 린을 밴하고 탱커 진입을 수월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같아요. 이게 브리스톨이라 1경기와 다름없이 3탱의 진입은 좀 자유로울 수 있어요. 단지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다면 아예 필승팀 입장에서는 지금 다시 한번 1사이드 선수의 픽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시드니까지 밴을 했어요. 시드니를 잘라냈다는 건 3탕이 일단은 와 박건태는 이번 박건태는 뭐 사실 다 보여주네요. 이번 시즌 탱커로 전향을 완벽하게 하겠다는 거네요. 본선에서는 야 성보의 아이작만큼은 주지 않겠다는 어떤 의지가 담긴 아이작일 픽. 네 이렇게 되면 성보 선수가 뭐 JKD라든가 다른 픽을 할 수 있긴 한데 결국에는 학교 큐인 선수가 기다렸다가 나머지 상대 원딜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나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자 여기서 아이작 1픽까지 나왔다는 건 네. 필승의 일단 앞라인은 본인들이 일단 선픽을 좀 뭔가 미연에 방지하면서 일단 네. 뒤쪽에 많은 밴들 레오노르나 제케 둘 중에 하나 좀 이제 가져올 것 같은 느낌도 있고 티모시도 충분히 김민아라면 가져올 수 있죠. 자 아까 어떤 분은 또 김민아 선수의 티모시를 염원했었는데 네.
자, 일단 티모시가 열렸기 때문에 안 가져갈 이유가 없었고 이전 경기 벤이었죠. 네. 그리고 전상현 선수도 라인전 충분히 모든 캐릭터 다 할 수 있다 보니 멜빈, 비천희 선수의 멜빈을 또 가져온 느낌도 있고 충분히 긴 싸움을 해야 되다 보니까 브리스톨의 특성을 좀 맞춰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필승팀은 결국에는 딜러들이 궁극기가 지원이 돼야 돼요, 탱커들에게. 네. 그러다 보니 뭐 그라운드 제도로 조금 더 각을 볼 수 있는 멜빈을 뽑아준 것 같거든요. 자, 학교 교잉의 시그니처 캐릭이죠? 네. 제켈까지 일단 올려놓고 있습니다. 아, 이게 제켈이 진짜 선수들 사이에서 아니 학교 교잉 왜 안 죽어? 아, 진짜 안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와, 하랑! 네, 충분히 라인전 거리를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맵의 어떤 특성을 좀 고려한 픽이에요. 네. 아, 이렇게 되면은 지금 아, 저 지금 15포 픽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지금 송보 선수 나오고 지금 141 선수가 한 번 더 숨길지 남버프 선수가 여기서 그냥 타락 꺼내들면서 투 라인전으로 갈지를 좀 고민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피터를 네. 또 준비를 하긴 했을 텐데 이게 조합상 피터를 꺼내들면 딜이 좀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자, 티모시의 레오노르입니다. 일단 앞라인은 되게 좋게 가져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네. 심성본을 일단 성본을 레오노를 띄워놨고 이번에 남버프의 선택은 헬레나 쪽이네요. 네, 이건 충분히 허인우 선수가 헬레나 플레이를 또 굉장히 잘 다루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본인들이 가져오고 좀 더 다채롭게 들어오는 거에 카운터를 치거나 진입각을 만들어내겠다는 의지가 좀 있는 남버프 선수의 픽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일단 무효의 마틴, 허윤혁의 트리비아를 올려놓고 있긴 한데요. 아, 이게 최근에 이 강수풍에 대한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네요. 못 막는다. 트리비아 막을 수가 없다. 비행 찍으면 쫓아가면 변이의 키딜에 잡을 수가 없다 이런 의견도 많거든요. 자, 어떤 그런 반응을 그대로 경기에 녹일 것 같습니다. 자, 트리비아. 이게 예전 토베 때였나요? 그때 이후로 대회 때 트리비아가 나온 적이 있었나요? 이게 되게 오랜만이에요. 네. 트리비아가 뭐 최근에는 충분히 뭐 나올 수 있는 카드라고 많은 선수들도 그렇고 유저들도 알다시피 뭐 또 부츠 커터의 하향도 조금 있었지만 충분히 쓸 수 있는 카드죠. 자, 여기서 선택이 중요합니다. 3탱이냐 아니면 맵의 어떤 긴 사거리를 이용해서 카인이냐. 야, 이거 142가 카인 들다는 거는 우리도 운영 같이 들어가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강수풍도 그렇고 뒷라인을 네. 파고들었을 때 카인이 좀 노출이 될 법도 한데요. 충분히 앞에 지금 이 카인 픽이 나온다면 티모시랑 레오노를 믿는 거죠. 똑같이 라인 잡고 뭐 묵시록이 들어오더라도 순간적으로 빠지면서 한타가 볼 수 있으니까요. 갑니다. 자, 이번에는 3탱이 아니라 운영을 선택한 필승이네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매즈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필승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메꿔서 딜 집중을 해줄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뒷라인들을 얼마나 좀 엄호하면서 네. 긴 사거리를 좀 이용할 수 있느냐, 그 딜 각을 만들어줄 수 있냐 싸움이 되겠습니다. 네, 러너 같은 경우에는 1경기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하랑을 통해서 거리 싸움, 운영 싸움을 같이 해주면서 순간적으로 우리가 좀 밀린다 싶으면 트리비아나 뭐 비행을 들어가거나 묵시록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 경기마저 러너가 가져간다면 이번 시즌 최초의 결승 진출팀은 러너가 되는데 과연 여기서 필승이 아마 브레이크를 걸 수 있을지가 중요해졌습니다. 네, 브리스토라면은 예전부터 카인맵 아니겠어요? 카인 충분히 중앙 저격 각 잡고 운영만 하면 트루프 위치만 잘 땡겨온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한번 만나보죠. 과연 카인이 역시나 말씀해주신 대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그리고 지금 제키에디 플래시 끼고 왔는지 끼고 왔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필승팀의 원딜들이 파이크를 끼고 왔는지 이펙트를 끼고 왔는지를 봐야 돼요. 멜빈 그리고 카인, 헬레나가 어떤 걸 끼고 왔는지 그 부분에 따라서 제키에디 버티는 정도가 다를 거예요. 그렇죠. 자, 일단은 첫 번째 움직임들은 타워를 좀 이제 트레이드하면서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멜빈이 있기 때문에 무난한 라인전을 꾸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에 필승이고요. 네, 필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묵시록이 들어오든 본인들이 뽑은 거는 굳이 막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제를 더 추가하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자, 김민아가 오브젝트를 먼저 가져가고 갉아먹고 있었는데 자, 그래도 지금 뒤에 딜러들 백업이 오긴 왔기 때문에 자, 근데 무효 계속 딜. 네, 불벽 치고 일단 빠져나갈 것 같긴 해요. 네. 아, 근데 마틴이 일단은 막기 시작하면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짜증이 나요. 짜증이 난다. 네. 분명히 방송 중에 짜증이 난다는 건 잘 안 쓰는데 네, 그만큼 마틴이 본인 프리각이 나와서 홀딩각을 잡거나 이랬을 때 탱커에게 굉장히 껄끄러운 존재가 네.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또 고생하셨나 보군요. 자, 그 정도로 네. 마틴이 일단은 프리하게 맞겠다는 의지가 이제 발현되는 그 순간에는 상대 앞라인들이 좀 이제 공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근데 필승팀이 위치를 굉장히 잘 선정해야 돼요. 결국에는 카인이
묶여 있는 조합이다 보니까 저격각이 나오는 위치에서의 한 타각을 원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수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김민아. 네. 브로아과 합격 듀잉을 먼저 타겟팅합니다. 생각보다 지금 딜을 들어요. 이거 녹였어요. 와,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비행 들어갔어요 지금. 자, 이게 문제예요. 이게 어윤이요. 와, 아니 트리비아가 이걸 이킬을 해요. 2장 찍고 파이크까지 딱 찍어주면서 바로 그냥 3장 효과 내면서 지금 들어간 거 같거든요. 그래서 1412에 저 카인이 애매할 수 있단 말씀을 네. 저도 드린 건데, 이게 본인들이 좀 각을 잡고 싸우더라도 트리비아 입장에서는 그런 건 의미 없거든요. 상대가 뭐 순간적으로 뭐 도주할 수 있는 도방기라던가 이런 게 없으면 일단 맞아야 돼요. 네, 허윤혁 선수가 이번 시즌을 정말 치르면서 네. 최고의 원딜 반열에 올라온 것 같아요. 그렇죠. 앞선 경기도 물론 프레디를 만들어주는 어떤 앞라인들의 움직임도 있었지만 이번 경기에서 트리비아까지 이런 식의 플레이를 보여준다는 거 대단한 거죠. 네. 그리고 첫 오프라인 무대잖아요. 뭐 온라인에서는 충분히 본인의 뭐 좀 경력을 보여줬지만 사실 이런 오프라인 큰 무대에서 저런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건 봐도 말씀해준 대로 이제는 진짜 메인들이나 네. 이제 이름을 어느 정도 좀 이제 각인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추세가 뭐 비행 이후에 강습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압박감이 있다. 네. 성능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첫 번째 교전에서 트리플 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나왔다면 정말 필승의 의도대로 갈 수 있었던 경기의 시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비트로 놨습니다. 네, 결국에는 멜빈을 통해서 조금씩 갉아먹으면서 다음 트루퍼 싸움까지 가는 모습으로 갈 건데, 이게 마틴이 있다 보니까 지금 필승팀 입장에서도 티모시나 레오노르가 대놓고 앞에서 시야를 볼 수가 없어요. 자, 이런 것들이 충분히 그런 시야 작업이 부담이 네. 되는 거. 그래서 마틴의 픽도 충분히 상대에게 좀 이제 압박감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금 1412 선수 같은 경우에도 립 정리하고 조금 더 성장을 해서 본인의 순간적인 저격각을 좀 더 믿어볼 필요도 있고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우측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이건 그나마 레오노드니까 어쨌든 방패 키고 버티는 거고, 이게 이렇게 되면 필승팀 입장에서는 그냥 적당히 계속 바이퍼 치면서 끌어들일 수밖에 없어요. 네. 끌어들이면서 상대의 실수를 유도하고 묵시록으로 뺀다거나, 이게 트리비아가 지금 강할 때거든요. 그리고 비전2를 처음에 찍고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트리비아의 딜 무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딜 진짜 세네요. 2장 1모. 네. 자, 이제 카인의 사실 멜빈이면 중앙터 압박감은 지금 러너가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필승팀에 좀 눈여겨봐야 될 건 카인이 초반에 전장의 열기를 끼고 왔기 때문에 조금 더 우직한 한타에서 우지나 나머지 스킬, 일반 스킬들까지를 좀 같이 만들어내겠다는 필승팀의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바이퍼를 깔고 야금야금 트루퍼를 견제합니다. 네, 이거 궁이 근데 그냥 좀 빠진 느낌이 있어요. 자, 이거 강습 봐야 될 것 같아요. 비행 이후에 뭔가가 또 만들어지는지 끌고 갑니다. 네, 이거 티모시 지금 빠졌거든요. 이거 괴력 난신도 조심해야 돼요. 쫘! 아, 그냥 잡아버렸어요. 저격 맞았으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또 김민아가 빠질 수 있을지도 봐야 돼요.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되면 사실 러너의 원딜러도 바깥에 뽑았어요. 됐죠. 괴력 난신 대박. 그다음에 트리비아도 있고요. 그러면서 트리비아 트리비아가 지금 또 있어요. 지금 멜빈도 조심해야 돼요. 지금 이런 멜빈 허윤혁이 날아오릅니다. 지금 보고 있죠? 아, 무리하지 않네요. 아, 근데 진짜 괴력난신의 각을 만들고 두 명을 배달시켰습니다. 딱 들어가서 어쨌든 아이작이 카인 물어내고 괴력난신 들어가고, 어차피 트리비아가 지금 비행이 떠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딜러드 입장에서 카인이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비행을. 지금도 사실 비행에 집중하다가 네. 앞라인에게 지니까 그러고 괴력난신을 준 느낌이고 박건트가 뒤로 잘 봤어요. 아, 이렇게 되면 투룸 막타부터 좀 많이 꼬였죠. 사실 거기서 인살리가 먹고 잘 빠졌으면 모르겠는데 거기서부터 좀 꼬인 면이 좀 있거든요. 야, 근데 진짜 러너의 완성도가 좀 경이롭긴 하네요. 네. 이게 제가 그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무조건 강습으로 트리비아가 다 해야 되는 조합이 아니거든요. 들어오는 라인에서는 마틴이 어느 정도 하랑을 지켜주면서 탱커를 묶어주고, 각이 되면은 어쨌든 하랑이 또 거리 싸움 해주고, 상대가 좀 멀리 있다 싶으면 트리비아가 비행으로 찍어도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 면을 다 생각하는 조합을 짜온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우측에 립 정리하면서 중앙에 자리 잡기 1보 직전입니다. 이거 아마 1번 타워 쪽으로도 먼저 자리를 잡을 수가 있어요. 궁극기가 아직 쿨다운 중이기 때문에 경기 템포를 약간 느슨하게 가져갑니다. 필승팀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헬렌하고 있고 멜빈의 바이퍼 후에 EMP 그리고 카인의 우지까지 들어가면 탱커를 녹일 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초반 싸움에서 밀렸을 때 그 호흡적인 면에서 템포가 러너팀이 좀 더 빠르게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게 3딜이 들어갈 수 있을지가 의문이에요, 지금 필승팀.
캠프 위치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자 다시 한번 그나마 1번 타워가 존재하는 네. 필승은 이사함을지 가져가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불러드리죠. 이렇게 땡겨놓고 들어와서 티못이나 레오노르가 들어와서 아까 전판같이 각을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학교교잉 체력 많이 빠졌고요. 많이 빠졌어요. 저격 여기에서 저격 잡아냈어요. 자 마무리했어요. 자 기회 참나요 필승. 네 이대로 지금 레오노르 밀어놓고 트루퍼 빠르게 잡던가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박건태도 잡아냈고요. 박건태도 들어왔다가 다운되면 녹았고 네 비행기가 안 들어갔어요. 이러면 역전 분위기. 야 언덕 라인에 카인 딱 잡아놓고 지금 들리고 지금 딜러들이 지금 탭탱 날 거 알고 이펙트 다 꾸는 거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딜이 잘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학교교인도 설마 여기서 내가 녹을까 했던 것 같은데 네. 녹으면서 이제 줄줄이 두 명 다 잡힌 거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저격각 위치가 잡혀 있다 보니 묵시록각이 안 잡혀 있으면 자연스럽게 비천이 선수도 각을 못 잡는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이번 게임을 또 모르겠는데요. 이거 전방 밀어내고 공성주 무대라서 최대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됐거든요. 자 게다가 일단 카인을 통한 시야 작업이 될 수가 있고요. 네. 자 게다가 지금 모든 라인이 밀리는 라인. 아 여기서 득점 많이 했습니다 필승. 이게 결국엔 카인이 가져오는 이점이 그런 거잖아요. 센트리 꽂아주면서 운영 싸움에 특화되어 있다. 그리고 순간적인 긴 사거리와 그리고 폭발적인 딜을 넣는 건데 사실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발판을 마련하긴 했습니다 지금. 네. 자, 이 전전투는 사실 뭐 괴력난신의 각을 만들어주면서 엄청난 연기를 보여줬다면 네. 필승이 방금 전전투에서 보여준 건 본인들이 이 조합을 꺼낸 이유, 카인의 존재감 정확하게 보여줬습니다. 네, 카인 같은 경우도 지금 우지, 베리드, 포링까지 찍어주면서 어쨌든 빠르게 진입한 탱커로 잡아내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고 생각보다 지금 러너팀의 탱커 라인이 굉장히 잘 되지 않았어요. 즉 그런 부분이 오히려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이바지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그러면서 지금 헬레나의 어떤 그 스킬 투자 자체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가 됐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굉장히 압박감을 느낀 거죠. 사실 이 신전에 3장 이모를 먼저 찍었던 걸 보였는데 그 정도로 상대가 느끼기에는 좀 과감하게 뭔가 체감적으로 좀 세게 들어오는 느낌. 네. 이게 결국에는 진입력을 제킬이 다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네. 박건태 선수가 좀 들어가 주면서 거기에 맞춰서 하랑 마틴이 움직여주고 원래 계획대로는 학교교인 선수가 묵시록 진입이 되면 가장 깔끔한 건데 그래야 트리비아 각이 깔끔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 각이 안 나온다는 게 문제죠 지금. 자 이번에는 왼쪽 사이드에 트루퍼가 생성이 되겠어요. 네, 이 거리 싸움도 충분히 카인이 저격을 들고 있으면 피승이 방금 전 한타 대승으로 이게 특별하게 이니시에이팅을 먼저 자, 맞지 않을까 괜찮아요. 자 문제는 아이작. 문제는 아이작 레디. 네, 아이작 들었어요. 이 다음에 연계 봐야죠. 비행도 있고요. 자 코너로 밀어 넣었어요. 아 성공! 근데... 아 성공을 잡았어요 이거! 자 두 명을 이런 식으로 이야! 잡아도 일단 터지는 느낌이긴 한데 그걸 레오노르가 자 남버풀 앞서도 네. 딜이 지금 많이 부족하죠? 네 허위력 일단은 잘 빠져나가고 한번 접어야 될 것 같거든요 러너 입장에서. 자 심승포에 엄청난 네. 피지컬이 나오긴 했지만 전황을 뒤바꾸기에는 무리였습니다. 이게 트루포를 갈지 좀 더 들어가서 잡을지 여기서부터 이제 살짝 트루포 가야죠. 아 트루포 가야죠. 이거는 정말 좋은 플레이가 나왔는데 네. 그때 남버프가 녹으면서 딜이 확 줄었어요. 결국에는 카인도 본인이 딜각이 되거나 멜빈도 그렇고 다 딜각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순간적으로 그 1, 2초의 시간이 필요한 건데 그런 호흡 자체를 안 주다 보니까 이게 분명 네오노그는 선방을 했지만 안 된 거죠 이거. 저게 만약에 잡으면서 역으로 트리비아가 녹고 이랬으면 아우,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장면을 성보가 혼자 만들어내는 게 되는 건데 네. 자 이게 확실히 좀 이제 남버포 잡혔던 게 좀 뼈아프게 적용을 했네요. 이렇게 되면 다시 중앙을 내줘야 되고 탱커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또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트리비아가 이미 3장 2모 뽑았고 여기서 이제 안전하게 2T 2바로 가도 되고 목걸이 찍으면서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해도 되는 거고 지금은 아까 같이 박건태 선수가 먼저 공격적인 이니시를 안 걸어주면 이게 학교교인 선수가 힘들다는 걸 어느 정도 반증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 경기에 좀 시소를 타네요. 자 이번에 다시 한번 러너가 주도권을 가져간 채 하지만 이런 식의 흐름이라면 다음 전투 4담전 충분히 뒤집어질 수 있을 만한 격차고요. 네, 뭐 탱커 성장이 뭐 필승팀이 안 된 것도 아니고 딜러들 입장에서도 어쨌든 모두가 다 같이 커야 되는 조합이거든요, 필승팀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자, 일단 뭐 맵의 어떤 주도권 자체는 러너가 좀 많이 가져가고 있긴 하네요. 네. 단지 러너팀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한타를 이기거나 뭐 트루포를 통해서 이득을 챙기면서 타워를 밀어야 된다는 점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메꿀지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랑으로 뭐 건물을 혼자 밀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자, 저기 원래 그 하랑이 사실 뭐 디버프도 좋긴 합니다만 네. 순간적으로 진짜 그 연계 한 번으로 경기를 또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고요.
좀 궤적난신에 비행 들어가고 뭐 그럼요. 뭐 사일런트 나잇이 들어가도 되고 국영계는 할 게 많거든요. 어 이거 시야 잠궈놓고 이거 순간 한번 트랩을 한번 설치해봤습니다. 아 그래도 김민아가 센스가 좋네요. 네. 이렇게 되면 근데 필승팀 입장에서 트루프 뜰 때까지 그냥 몰려다니면서 좀 수비적인 움직임을 갈 필요도 있어요. 어차피 그 김민아의 트루프 위치가 좀 많이 괜찮은데요? 이러면은 필승이 먹으려면 빨리 가서 자리를 잡아줘요. 이 중앙 쪽에 있는 언덕 라인은 먼저 잡아놓고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조합이 카인이 있기 때문에 자리를 네. 못 잡으면 자 저격 사바나우스 킨 했어요. 자 근데 아직 상어리가 좀 많이 밀리죠. 네 지금 근데 아이작 도는 거 한번 놓친 거 같거든요 지금. 자 이거는 충분히 모를 수 있을 만한 상황. 네 다시 한번 박건태가 뒤로 여기서 아 파이프가 이걸 아 파이프가 일단 근데 좀 더 봐야 돼요. 나 묻었어요 근데 묻었어요. 김영란씨 데려왔고 심성부터 네 성부 잡혀요 지금 내우들은. 자 그리고 제케지립 그리고 남버프가 지금 물려있는 상황이라 지금 카인맨 아 이러면 또 한 번 딜이 없습니다. 남버프가 또 한 번 여기서 무너집니다. 아 이게 순간적으로 지금 아이작한테 시선 고정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죠? 그리고 이 진입할 때 라인이 하락이 또 앞선에 맞춰 있었고요 아이작에게. 네 정말 바이퍼 그 자체의 힘을 보여줬는데 결국에는 그 뒷끊임에서의 어떤 흐름이 또 러너가 집중력이 좋았어요. 이 딜 집중이 안 돼요. 결국엔 저렇게 들어가면 뭐 바이퍼의 EMT를 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라운드 제로를 통해서 탱커가 진입했을 때 거기에 맞춰서 좀 딜로스를 만든다거나 딜을 구간을 만드는 이런 모습을 플레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번 턴은 좀 큰데요. 그동안의 그 그림들은 충분히 다 잡을 수 있는 만의 그런 격차였다면 네. 자 글로벌 코인도 8천 이상 그리고 지금 생성된 이런 또 철구반의 힘으로 아마 모든 라인이 좀 크게 밀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전투 지원 부대이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전투 지원 부대는 체력도 뭐 많아지고 스탯이 좋아지긴 했지만 가장 이제 걱정해야 될 건 너무 잘 시켜요. 그렇죠. 자 아, 네. 이렇게 놓고 돌리겠죠. 아 이거는 후방 날아가고 지금부터는 이제는 아이작도 뭐 3T 허리까지 나오고 글쎄요 제키엘도 3T까지 나오고 이게 결국에는 트리비아가 성장이 다 되어 있는 상황이라 여기서부터는 이제 먼저 이니시 강만 잡고 아까랑 똑같이 풀 거란 말이에요. 네 허윤혁이 한번 잡히긴 했지만 성장 진짜 잘 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파이크의 비행 맥시머기 때문에 지금 비행 출혈됨도 무시 못 하거든요. 자 무효들 일단 3T를 먼저 올리면서 생존의 힘을 썼다가 네. 2장까지 이제 올린 모습 이게 결국에는 뭐 팀의 뭐 라인전에 엄청 긴 사거리로 멜빈이 있었으면 좀 바이퍼를 깐다거나 뭐 탑을 보겠지만 러너 입장에서도 결국 트루퍼를 먹거나 한타를 이겨야 타워를 미는 거는 지금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지 않고 필승 입장에서도 성장 위주로 다음 트루프 싸움이 되면은 언제든지 나갈 준비를 하는 모습이에요. 자 이게 시한가 그만큼 닫혀있을 때 그 전투력이 좀 반감되는 것이 카인이고요. 오늘 바꿔서 이게 너무 좋은데요? 아 이거 너무 잘 물어요 지금. 네. 이건 뭐 완전히 입 안으로 떠 먹여줬어요. 이건 좀 뼈 아픈 게 트루퍼가 지금 10초가량 남아 있는 상황에서의 리스폰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트루퍼 싸움을 할 수가 없거든요. 아이작하면 심성 보고 심성 보면 아이작인데 박건태가 아이작으로 지금 계속 성보를 배달하고 있어요. 아 이거 많이 힘들어졌어요. 이러면은. 다시 한번 기다려야죠. 트루퍼가 어차피 벨로스니까 또 공치전지인데 어쨌든 후방타워 하나 준다는 생각으로 또 움직여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인 자체가 후방타워에서 저격각으로 막기에는 이 구조 자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안쪽은 모르겠지만요. 자 다시 한번 들어와서 트루퍼의 주인공은 또 한번 러너가 되겠습니다. 러너가 사실 뭐 이기고 지고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라인업 간의 대결이긴 하지만 네. 오늘 러너가 좀 경이로운 건 경기 운영도 너무 좋고 암라인들이 이니시에이팅 오늘 굉장히 매섭습니다. 일단 뭐 믿고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작이 들어가면 다 일사불란하게 같이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항상 물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자 이번엔 무효가 사이드를 팝니다. 안테나 역할을 자청하고 있는 무효. 그렇죠. 지금 마티는 신경전하는 거죠. 내가 여기 있는데 너희가 지금 후방 타워로 지키러 나올 거야? 라고 압박을 주고 있는 거라 지금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나오지 못하면 여기 공전으로 밀리죠. 네. 이러고 지금 어차피 브리스톨이다 보니까 나오잖아요. 또 폭탄 센티넬이 네. 그 폭탄 센티넬을 집어넣을 때 이게 필승 입장에서 적을 막을지 한번 줄지 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자 여하튼 필승이 이 경기를 정말 한 방에 역전하려면 이번에 나온 4단계 트루퍼에서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네. 근데 이게 폭세는 웬만하면 지금 먹게 주면 안 돼요. 소타오가 생각보다 그래, 한번 위치 자체는 지금 탱커들이 마무리될 만한 위치는 아니에요. 그나마 저 벽에 걸려서 네. 자 마무리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결국엔 폭탄 센티넬이 들어왔다는 건 아이고 이렇게
수어타워의 손해는 좀 데미지가 크거든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생성된 필승 쪽 베이스의 릭까지 다 빼먹었어요. 네. 어차피 글로벌 코인차도 굉장히 많이 나고 탱커들도 장갑을 좀 들을 수 있는 시간대가 오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1장까지 글로벌 코인은 16,000 차이. 지금 보면 이제 지금 저렇게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들어가서 막아줄 수가 없어요. 스킬 자체가 헬레나 카인 멜빈이다 보니까 이 그라운드 제로로 저걸 끊어줄 수가 없잖아요. 야 근데 이게 네. 멜빈의 카인이면 후반 딜이 사실 이게 진영이 무너져서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라 네. 앞선 경기보다 어떻게 보면 더 암울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되면 그냥 딜러 중에 한 명만 마크하고 있으면은 전판과 똑같아요. 간단해요. 남버프만 누가 물고 있으면 네. 딜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탱커 살고 이게 티모시나 지금 레오노르가 들어가도 하랑도 그렇고 마틴도 있고 하다 보니까 힘을 못 써요 지금. 자 어떻게 보면 필승에 주어진 마지막 시간인데요. 전투 지원 부대죠. 이거는 근데 줄 수는 없을 거예요. 이게 웬만하면 싸우고 싶을 텐데 지금 러너의 생각을 읽을 거예요. 러너의 생각을 어느 정도 필승팀도 알 거예요. 야 이거 기다릴 거다. 나오는 거 우리 싸먹으려고 할 텐데 지금 막상 나가긴 해야 되는데 지금 못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트루포도 지금 움직임이 없으니까요. 자, 자 이게 또 확실하게 딜러들 사실 러너는 이미 다 만렙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학교 교인과 박건태가 들어갔을 때 이게 사실 잡기에도 딜량이 애매하단 말이죠. 그렇죠. 결국에는 3딜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 자체가 아이작이 이니시를 이거 트루포 잡을 수 있어요? 이거 줍니다. 이건 그냥 죽겠다는 생각도 하고요. 자 벌써 반피해요. 네 이건 주겠다는 거네요. 사인 자체가 주고 수호자를 최대한 막아보자. 수호자를 주더라도 한번 막고 다음 턴까지 좀 레버블을 하자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자 볼까요. 이런 식의 약간 수비적인 선택이라면 고민이 좀 되죠. 적당히 밀다가 빼서 이게 다시 한번 운영할까? 공치전지기 때문에 이게 살짝만 지금 방심해도 수호자가 지금 날아갈 수도 있어요. 자 수호자 안쪽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네. 저격을 당겨봅니다만 저격도 지금 몇 발 빠진 상황이고요. 이러면 수호자 퇴근해야죠. 네. 안전하게 지금 그래도 지금 한 번은 수호자가 아 수호자가 빠진 게 장점인 거죠. 그러니까요. 발목을 잡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 근데 생각은 했을 거예요. 지금 카인이 저격으로 최대한 수호자가 한번 테리포트해서 중앙으로 들어와서 한번 버티자 그 생각을 했던 건데 지금 뭐 어느 정도는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간 거예요. 왜냐면 나갈 생각을 안 했으니까요. 자 필승은 어쩔 수 없이 지금 베이스에 갇혀있는 그런 구도. 자 글로벌 코인은 2만 이상 벌어졌습니다. 딜러들 성장은 좀 어느 정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카인이 아직 이티 이바지긴 하지만 멜빈도 그렇고 헬레나도 그렇고 성장은 어느 정도 된 상황이긴 하는데 결국에는 딜 집중이 안 될 거라는 게 문제거든요. 그렇죠. 이게 세 명의 딜러가 온전하게 딜을 해도 좀 될까 말까인데 뭐 진영을 모르거나 비행을 의식하거나 괴력난신의 각을 안 주기 위해서 비틀어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옵션에 있어서 대응하다 보면 사실 남버프만 물려도 딜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게 네. 되게 뭐 사실이거든요. 필승 입장에서는 물면 바로 탱커를 정리해줘야 돼. 안 그러면은 살짝 빠지면서 탱커를 못 녹이는 타이밍이 온다? 그냥 허윤혁이 지금 비행 써놓고 오히려 진입한 티모시나 네오노를 잡고 시작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심리전에서의 좀 상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아쉬움이 있어요. 예, 이것도 문제예요. 턴 센티넬. 이거 문제입니다. 네, 이번에 나오는 것도 지금 예. 이게 왼쪽에 거 먹고 가도 되고 왼쪽에 거 먹어놓고 양쪽에 폭탄 센티넬을 지켜야 될지 밀어내야 될지 트루포 싸움을 해야 될지 고민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 둘 다 문제예요. 4단계 트루포도 주면 안 될 것 같고 네. 지금 우측엔 이미 흘렀고 저걸 막으랴 트루포 뺏기는 것도 안 될 것 같고 자 전투 아저씨 안 빠졌어요? 무빙 좋았어요. 일단 안 빠졌어요. 근데 아이작진님 아이작진님 자 아이작 다시 한번 특급 배달 자 배달 후에 근데 딜까지 봐야죠. 비행 아 이렇게 되면 허윤혁은 계속 보내드려요. 이거 센트리 박아놓긴 했는데 스펙이 후에 확신하고 진입을 했어요. 게임 터졌네요. 아 진짜 러너 단단하네요. 이건 좀 아니 아쉽네요. 센트리 설치하고 살짝 빠져서 한번 폭로 싸움이라도 좀 유도를 해보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러너가 망설임이 없었어요. 자 괴력난신은 무빙으로 피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들어오는 아이작은 어찌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결국 수호 건물 노출되기 직전이고요. 아 이건 러너가 지금까지 4강까지는 완벽 그 자체예요.
자, 무결점의 플레이를 이어가는 러너입니다. 결국 가장 빠르게 결승전환 중에 주인공이 됐고요. 난적이었던 필승마저 2대0으로 뛰어넘습니다. 많은 분들이 박빙일 거라 예상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러너가 단점을 보이지 않은 경기를 하면 사실 반대쪽에 있는 지금 센세이션과 그리고 리벤저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근데 진짜 많이 성장했네요. 학교 교인 허윤혁 정말 경험치가 오프라인 무대도 많은 편은 아닌데도 네. 사실 이 무대가 주인공인 것처럼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대의 약점을 파고드는 모습도 좋았는데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게 본인들이 실수를 하지 않은 선에서만의 움직임, 간결한 움직임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1경기는 학교 교잉이 많은 것들을 만들어냈다면 두 번째 경기는 박범태였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작을 1픽으로 가져간 이유를 경기 내내 곳곳에서 보여줬습니다. 네. 아, 여기 허윤혁도 그렇고 오늘은 누가 MVP가 돼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정말 네, 이 괴력난신 두 명 그리고 트리비아는 뭐 대상 프리딜 그리고 허윤혁의 초반 전투 트리플 킬 네 그리고 무효의 백업까지 이게 싸움에서 여기서도 괜찮았어요. 제켈 빠르게 녹이고 카인강 만들어 놓고 준비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게 여기까지는 필승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허윤혁 선수가 이 신발을 포기하고 3장 2모를 빠르게 와 이거는 이거를 정말 또 엄청난 피지컬로 성공과 데려갔는데 여기서 남버프가 녹음된 딜이 그렇죠. 없었어요. 여기 딜이 하나라도 궁극기가 들어갔더라면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지금 어쨌든 이니시를 먼저 들어갔을 때 단점이 있을 만한 조합이었거든요. 멜빈의 카인의 헬레나 뒷선으로 들어올 때 지속적으로 시야가 비어있었다는 점 네. 그 점이 좀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 번의 전투에서 이니시에이팅을 통한 특급 배달이 이어졌고요. 그 배달을 통해서 계속 데미지를 누적시킨 이후에 2대0으로 압승을 거둬버린 러너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승부 굉장히 좀 이제 일방적으로 끝이 났는데 러너가 어떻게 불면에서 네. 예상대로 결승전 축의 주인공이 됐어요. 네, 확실히 픽풀이 넓고 팀의 문제점이 뭔지를 잘 알고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 좀 모든 선수가 다재다능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승부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이퍼즈 액션 토너먼트 2019 여름 시즌 치열했던 4강 첫 번째 경기 끝에 드디어 결승행 첫 번째 주인공이 탄생했습니다. 오늘 경기 어떻게 흘러갔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사이퍼즈 액션 토너먼트 2019 여름 시즌 4강 1경기 필승팀과 러너팀의 대결 결국 러너팀의 2대0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첫 번째로 결승 진출에 성공한 러너팀의 기세가 꺾일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요. 과연 결승전에서도 오늘처럼 달콤한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2주 뒤에 펼쳐질 결승전에서 러너팀의 활약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다음 주 경기 안내해 드릴게요. 8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 넥슨 아레나에서 4강 2경기 긱스타팀과 센세이션팀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신예 팀으로 불리는 센세이션 팀이 뼈대 굵은 기타 팀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